우주는 우리 육안에는 이제 나와 별개로 보기 쉽지만 이제 알고 보면 결국 큰 나라이죠. 바깥의 나라도 되고 분리되지 않은 분리될 수 없는 나라 큰 나 바깥의 나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농사법이냐 하면 첫째는 노체 무경을 첫째는 갈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 지바노라 혁명 완스트로 레볼루션의 그 저자인 네.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네, 네. 이제 그 세계를 열은 셈이죠. 창시자지. 그 동안에는 이제 농업이 지구에는 그림 없이 그 뭐랄까 파괴를 저질러 온 농업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관한 반성이 크게 없이 이어져 오다가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아니다 싶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의 땅 농업을 보는 시각이 비롯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후쿠오카가 농업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그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안겨 살아가는 길을 이제 찾아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거죠. 이제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를테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건 사막화랄까 병 땅을 병들게 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힘이 없는 그래서 아주 병약한 맛을 만드는 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호밀 뿌리면서 이제 그 현재는 가장 뭐랄까 전혀 다른 방식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곳을 그 뭐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제 이 밭은 이제 이 호밀이 나서 이제 나면서 내년에 봄이 되면 이게 이제 저쪽에 농사하실 때 보셨다시피 이게 표면을 덮어요. 그러면서부터 다시는 이렇게 벌거숭이 땅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여기서 나는 뭘 심었든 그것들의 집과 또 호밀 또 풀들에 의해서 집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어머니 지구 혹은 우주의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어떤 세계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밥이 제공되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더 병약해지는 건 없이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건강한 쪽으로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기서 내가 다시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지구가 얼마나 그 기적 같은 별인지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류가 배워야 하는 게 사실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는 결국 벌레하고도 형제인 걸 알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그리고 잡초라고 칭해지는 풀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처럼 사람과 이제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건강한 밥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호밀도 그게 하나라고 이게 호밀이 호밀 뿌리셨네요? 호밀이 뿌려서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게 벌써 아. 라이 휘트. 아, 스윗. 뭐 지난주 지난주쯤 뿌리신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아, 15. 네. 2 weeks ago. 예. 여기는 벌써 이렇게 2층이 이와 같이 이게 그 뭐야 이런 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2년째. 2년. 이쪽은 곧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또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외부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이제 별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논이 되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죠. 이 간다는 게 결국.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식물과 그 동물들의 공존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로서 그 참탄하고 경이롭게 그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